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네, 수라마르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퀘스트 따끔한 교훈과 알싸한 만화송어의 맛을 지난번에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거 완료받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무도회 요거 하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뭔가 이상하군. 안 걸렸어. 자, 여기로 와서 반갑네. 따끔한 교훈과 알싸한 만화송어의 맛 요거를 해줍니다. 네, 파멸의 과일인데, 자, 혼을 내줄 시간이다. 과일 바구니, 만화송어주를 이용해서 도시에서 제일 가는 과일 상인에 와서 입지를 굳히겠답니다. 그림자 꽃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함께하네. 아, 진짜. 와, 다른 상인들이 하는 데다가는 독을 뿌리고 자기가 파는 데다가는 쉽게 구하기 어려운 걸로. 그래서 1등 상인이 되겠다. 대단합니다. 이런 거 배우면 큰일 나겠다, 진짜. 독 다 풀었어.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나슈토라스 데니. 자, 여기서 다 죽으나면 노르베토스 수라마르. 네, 이건 괜히 했네요. 데글러는 네. 곧 몰락하고 말 겁니다. 그가 나이트 폴른과 손을 잡은 배신자라는 소문이 들려오더군요. 저 친구가 하는 말인가요? 그와 동맹이 엘리산드님을 독살하려고 했다고? 문그로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았겠지. 운명이 가까이에 있네. 달빛 네. 속에서 걷게. 어쨌든 경쟁자를 모함하고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어쨌든 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계정으로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가지 계정을 이용해서 구독을 해주시는 모양입니다. 너무 고맙고요.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요쪽에 우리 퀘스트 지난번에 하다 말았죠. 411 영입, 로린 영입, 414 영입입니다. 자, 요거는 퀘스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야겠네요. 자, 요게 감독관 듀란트를 없애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네, 그래서 사이릴에겐 부엉이는 어스름에 운다고 전하고요. 로린에게는 호랑이가 광장을 배회한다. 네, 사일렛에게는 잔인한 술통주인이 숨을 거뒀다라고 말하랍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그 무고한들이 도시 곳곳에 갇혀 있는데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비병들을 처치하고 제어의 보조로 제 동족을 풀어주십시오. 네, 가는 길에 이런 네 가는 길에 이런 가벼운 퀘스트를 끝내줍니다. 가벼운 이러한 퀘스트 함께 해야죠. 아직 안 죽었네. 이 제어의 보조로 이렇게 포로를 풀어주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저기 있죠? 네, 후회를
마검사 얘네들 안 주고요. 후에 후에가 줍니다. 후에 저 있다. 오호. 저 사람들은 날아다니니까 확실히 좀 쉽게 하는군요. 후회가 여기도 있고. 그대로 뒀으면 그들 중 많은 수가 추방당했을 겁니다. 많은 호호.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네, 이런 퀘스트만 해도 860템을 주니 좋긴 좋네요. 쓸 일은 없겠지만. 자, 아무튼 사이릴과 로린 계속해서 영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아이고. 수라마르 전역에서 주민들이 무기를 들고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무고한 이들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시오. 어쨌든 별빛이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춥니다. 아슈트라스 데니엘 노르베토스 수라말. 조항해 봐야. 자, 여기에 로린이 있습니다. 로린에게 호랑이가 광장을 패배합니다. 이러면 영입이 끝난 건가요? 자, 무기를 들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약속된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약소하게나마 후원합니다. 아이고, 그게 얼마나 튼튼한데. 네, 목마루슈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위치에서 목마루슈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만원이나 후원해주셨어요. 네, 얘네들과 무의미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무의미한 싸움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그 전역 퀘스트라서요. 네, 이왕 전역 퀘스트 해야 되면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스킵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요, 요 안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닌데요. 자, 그렇다면 위일 것 같습니다. 어? 자, 이게 이 위가 아니면 곤란한데요.
어? 어? 뭐야? 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시알레사.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자, 어떻게 여긴가요? 아, 여기 있구나. 아하. 잔인한 술통 주인이 숨을 거뒀습니다. 네, 단축키가 단축바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단축키가 단축바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부엉이는 어스름해 옵니다. 자, 이제 감독관 듀란트를 암살하러 가면 됩니다. 자, 이쪽이군요. 발자취를 남기러 갑니다. 가긴 누구냐? 네, 단축바 안에 숫자가 있답니다. 단축바가 뭐지? 단축바에 숫자가 있대. 그게 뜨지 않는데. 1, 2, 3, 4 요거 말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보통 저는 와우 깔면은 저절로 떠 있어서. 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보통 이제 1, 2, 3, 4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숫자가. 아, SW. 아, 이거요? 아, 요거는 단축키 설정입니다. 네. 근데 수라마르 때 설명할 만한 게 아니라서요, 여러분. 이거 스토리 진행 중이라서 잠시 스킵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행동단축바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는 대장을 잡으러 가면 되는 거죠. 감독관 듀란트입니다. 와우! 이 친구랑 싸우는 거구나. 어, 되게 멋있게 생겼다. 네. 얘랑 어쨌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침입자여, 내 칼을 받아라! 자, 그리고 모두가 덤벼들죠. 마고의 복수를! 자기 무덤을 판 거다. 바로 너희처럼! 어. 내게 저항할 순 없다! 마고의 복수. 내가 저항할 수 없다. 엘리산드님이 널 봐라! 반역자! 네, 아,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마고의 친구였군요. 네, 사이럴이 감독관 듀란트의 시신 위에 황혼백합 한 송이를 올려주고요. 네, 알루인이 당신을 신뢰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네, 마고의 복수를 했습니다. 술통 주인이라는 거는 바로 마고를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하하, 마법학자 페드리스는 뭐 나중에 잡아도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발자취 남기기를 완료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용없다. 자, 거의 다 왔죠? 자, 반티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듀란트의 만화병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830만짜리 유물력. 어, 유물력 감사하네요. 요거 받고요. 그리고 그들은 전율하리라. 오늘 있었던 일에는 아주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우선 탈리스라에게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고의 복수를 했고 수라마르 전체에 황혼백합의 존재를 알렸다고 전해주세요. 네, 방금 황혼백합을 딱 놨죠. 감독관 듀란트를 죽이고 거기에다가 황혼백합을 올려놨습니다. 일이 모두 끝나기 전에는 수많은 이들 목숨에도 잃을 테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죽음이 듀란트와 같은 자들에게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 알려줄 테니까요. 자, 좋습니다.
탈리스라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기온이 조승달은 다치지 않습니다. 좋아요. 호루라기 한 번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봐, 여기다. 어디 한번 공격해 보시지. 자, 바로 왔고요.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우리가 가져온 나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란 아르카나. 자, 허기를 일단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맛을 봤더라면. 자, 작지만 안심이 되는 소식이군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자, 여기서 피와 포도주 이걸 완성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믿을 땐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피와 포도주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 퀘스트에서 군단에서 네 선한수라마르인의 피와 포도주를 해낸 겁니다. 이제 커져가는 위기, 정치의 묘미, 계절의 변화, 달빛 오자 정치, 종합축복 세트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군단의 현자 찍을 수 있게 되고 네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탈 것도 할 수 있는 요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다음 퀘스트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수라마르 성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의 불안한 상황 때문에 귀족들이 엘리산드의 의회에 조언자 하나를 새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어요. 흔한 자리가 아니라 경쟁도 치열하겠죠. 완벽한 기회고 라이레스는 완벽한 후보입니다. 운명이 우리를 향해 웃음을 보이고 있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이런 정치적인 책략은 피해왔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정치판에 뛰어들어달라고 부탁해야만 해요. 기운은 초승달에서 그녀를 만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기운은 초승달에서 합니다. 기운은 초승달에서 이제 그녀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제 슬슬 진행을 할 때가 됐어요. 자, 기운은 초승달에서 라일레스를 만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달려갈 건데요. 네, 달려가는 길은 여러분들 보시기 귀찮으시니까 네, 스킵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진행될 건데요.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요? 2층인가요? 2층일 가능성 있죠? 갑니다. 어? 아니야? 뭐지? 두번강화 비전주 보물상자 이런건 다 좋은데요. 지금 이걸 이런 전리품을 얻으러 온게 아닌데. 기운은 초승달 내려가볼까? 여기 기우는 초승달. 아 여기 와 있구나. 동료들이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실그린입니다. 네. 친구요, 우리가 괜히 도시 반대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루나스트르입니다. 물론이죠. 이 거래 자체가 달갑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사하게 될 영향력이라면 동족을 위해 많은 걸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 루나스트르. 네, 우리가 처음에 수라마르로 들어올 때 가면 이런 걸 도와줬었던 루나스트르인데요. 안녕하세요. 자, 루나스트르가 이제 엘리산드의 조언자로, 그러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엘리산드의 조언자라면은 진짜 수라마르 정권에서는 굉장히 높은, 말 그대로 참모, 내각 이런 데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와 함께하거나 탈리스라가 제게 많은 것을 바라는군요. 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조언자라는 친구가 우리에게 막대한 힘을 줄 겁니다.
정보와 권한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반란은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을 거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테죠. 하지만 좋은 자가 되려면 강력한 지지를 얻어야 해요. 제 가문의 명성 덕분에 아마 여러 가문이 저와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주저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로레의 아스트라바 가문이에요. 오로레를 찾아가서 절 대신에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먼저 그녀의 신뢰를 얻으면 나머지도 그녀의 뜻을 따를 거예요. 우리는 부흥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로레의 가문. 저 가문이 약간 애매하다. 특히 저 가문은 꼭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정부와 같은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귀족정이죠. 예, 귀족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대마법박사 엘리산드와 그의 조언자가 되기 위해서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같은 귀족 가문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기 때문에 가문을 중시하고 각 가문의 그걸 받는 것, 지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되죠. 안녕하십니까? 반티르는 무슨 얘기야? 오, 우리와 함께하거나 아니면 적이 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라일레스가 대마법학자의 조언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 발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라일레스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긴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 그녀를 조언자로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라일레스와 경쟁하려는 다른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압박을 마음대로 사용할 줄 압니다. 누구도 그들과 직접 맞서려 하지 않아요. 호의를 베풀거나 입에 발린 약속만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을 겁니다. 알로인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뭔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루나스트르를 정계로 보내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루나스트르를 정계로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거나 아니면 적이 되거나,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될 인물은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없는 인물은 죽이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번 계획인데요. 자, 일단 적이 될 친구부터, 알루인부터 만나러 가도록 하죠. 솔직히 수라마르 퀘스트는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역대급이란 걸 인정해야겠군요. 이 수라마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면 쓰고 항상 환영이군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소리를 들으면서 몰입해서 퀘스트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수라마르는 굉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자, 알로인입니다. 스토리 진행도 내용도 아주 유기적이고요. 통로는 저쪽입니다. 라일레스를 좋은 이 친구 또 설마 그거 달라는 거 아니겠지? 또 비전주 갖다 달라는 거 아니겠지? 라일레스를 조언자로 밀어줄 몇몇 귀족 가문을 설득하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어서 가십시오. 그녀가 그런 계획을 용감하군요. 저도 물론 돕고는 싶지만 용건이라도 고대 만화 1200이라며 가십시오. 사람입니까? 저 고대 만화 239 있습니다. 와, 자연이 우리 편이에요. 자, 이거 100짜리고요 나 고대 만화 더 없나? 아까 뭐 고대 만화 채우는 거 뭐 받았던 거 같은데 끝인가? 자, 고대 만화를 1200개를 갖고 오랍니다. 이 아이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돌아다니면서 만화를 주스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1200개를 모았기 때문에 알루인에게 길을 잃으셨나요? 고대 만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조심하십시오. 이 녀석 정말 많은 걸 바라는구만. 통로는 저쪽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전량 얘기를 해볼까요? 늘 감사합니다. 제 생각대로만 하면 라일레스는 저녁 전에 조언가가 될 겁니다. 오, 저녁 전에 조언가가 되고 자신감이 있는데요. 라일레스의 계획에 위협이 되는 가문은 둘이지만 하나씩 해결하는 게 좋겠죠. 사람들이 더스크미어 가문을 우러러보는 건 공포 때문입니다. 사실 그 공포의 실체는 바로 루벤 더스크미어의 마법이죠. 그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마법으로 그와 대적할 자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법만 사라진다면 그 가문도 별거 아닙니다. 제 방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라마르에는 군단보다 더 오래전부터 악마들이 존재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놈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자, 더스크미어가 오히려 군단에보다 더한 악마다 이런 얘기죠. 가십시오. 자, 루벤을 처치하러 갑니다.
루벤 처치하면서 오로레랑 대화하면 되겠군요.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네, 수라마르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니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이상해서 우리 마법이 널 부술 것이다. 네. 물론 이게 짜증나다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짜증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박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만큼 긴장감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게다가 건물들, 도시, 다리, 다리 아래 너무 다 예쁘죠. 진짜 약간 변태가 만든 것 같아. 솔직히 이거는 좀 약간 변태가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이 아래 이 산호 봐요. 이거 설계한 사람이 약간 변태죠. 여기 보시면 진짜 이 성을 설계한 이 수라마르를 설계한 사람은 이게 그냥 예쁜 곳이 아니라 전부 다 다닐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진짜 변태도 이런 변태가 있을 수가 없어. 뭐 이런 변태가 다 있나 싶어요. 이거를 다 설계한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건물들과 이 곳곳에 이런 배들과 또 올라갈 수 있는 곳들과 이 모든 걸 다 설계한 디자인한 사람 뭐 이런 변태가 다 있을까요? 못 올라가네. 저 때려야 되나? 벽타기 안 되나? 안 되네요. 아, 진짜 은신에서 다니고 싶다. 환영이군. 가긴 누구냐? 가긴 누구냐? 가긴 누구냐? 이렇게 가야 되네. 여기 있다. 루벤이다. 와, 찾기 되게 힘드네요. 주변에 밀수업자들이 있고요. 일꾼들이 있고요. 네. 황혼호수 밀수업자들이랑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도전자? 웃기지도 않구나. 군단이 우리에게 끝없는 힘을 줬다. 그들은 약속했다. 자, 다들 도망가고요. 루벤이 쓰러지고 다 도망가는 걸 알로인이 보았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아주 잘 처리하신 것 같군요. 전 그저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권력의 굶주린 귀족이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이너 흑마님. 소문은 꼬리를 물고 코린 스텔레스와 루벤 더스크미언의 한때 가까운 사이였지만 늘 한쪽만 돋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루벤이 죽었으니 스텔레리스 가문은 얻을 게 많죠. 실은 아주 많습니다. 더스크미어 가문도 이제 곧 그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될 겁니다. 당신 그들의 분노와 슬픔이 다른 곳을 향하게 해주셔야 돼요. 적당한 소문을 퍼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전 이 근처에 오래 머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라일레스가 이번 일의 결과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이에요. 이를 마치면 라일레스에 가십시오. 뒤를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더스크미어 가문에 가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번에 루벤이 죽었는데 그 일의 배후에 알고 보니까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는 그년 그놈들이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긴 누구냐? 여기 어떻게 들어가? 입구가 없는데? 2층으로 뛰어오르나? 뭔가 이상하군. 우리는 영원합니다. 에? 뭐야 이거? 잠깐만. 와, 진짜 겨우 잡았다. 와, 제가 탭랩이 좀 그래도 올랐으니까 잡은 거지, 이거? 엄청 강하네요. 자, 갑시다. 여기 애들은 정예구나. 와우. 와우. 가긴 누구냐? 아우, 세상에. 잠입 액션. 뭔가 이상하군. 환영이군. 좋아요. 뭘 숨기고 있느냐? 아래였군. 무슨 언짢은 하인입니다. 저는 루벤경의 개인 수행원이었습니다. 이제는 권력이나 힘도 없으면서 심지어 응성만 부리지 않는 귀족들에게 포도주와 간식을 날라주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엘리산드께서 자네를 인도하기. 뭔가 이상한. 네 별이 신이해 준다. 아니 무슨 퀘스트를 읽을 시간은 줘야지. 솔직히 이거 아니지. 퀘스트는 읽어야지. 퀘스트는. 아이고 이거 데미지 너무하지. 데미지 너무했지? 자자자 차근차근. 자 괜찮아 괜찮아. 영속 썼어. 역시 탈리스라가 짱이야. 탈리스라가 없었으면 전 죽었을 겁니다. 와, 저 녀석들 진짜 귀찮네. 와, 데미지가 얼마나 세면은 우리 어파 소각이 아플 정도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어? 또 저 녀석이 때리네요. 전투 좀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만. 전투가 안 풀립니다. 또 애들군요. 됐다. 전투 풀리나요? 안 풀려. 또 애들입니다. 자, 전투 풀렸습니다. 와, 싹 다 잡고 나니까 전투가 풀리는구나. 자, 이제 차근차근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밤샘이 우리를 풍요롭게. 자, 심술과 응석을 부르지 않는 귀족들에게 포도주와 간식을 날라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원래는 수행원이었는데
하인이 됐다. 안타깝습니다. 코린 스텔레리스가 남은 더스크미어 수행원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사실인가요? 우리는 견뎌낼 걸세.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명예롭지 않은 일일 텐데요. 믿지 않는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놀랍네요. 다들 안 믿을 줄 몰랐는데.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데 잘 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죠? 거긴 누구냐?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이게 지금 이게 애드가 되면 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군. 또 걸렸어. 아이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도망을 칠 수 있나? 싸워서 이기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죽더라도 좀 안 걸릴만한 좋은 데 가서 죽어야지. 여기가 좋다. 여긴가봐. 왔다. 난잡한 귀족 더스키미어 가문의 난잡한 귀족입니다. 아, 우리 루벤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자부심 가득한 아이였는데 언젠가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리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런건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 우리 아이가. 그의 시신 부근에서 은빛 초승달이 발견했다는 소문이 떠 사실인가요? 엘리산드의 인도가 있길. 그건 스텔레리스 가문의 상징인데. 아,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코리는 루벤과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자, 친한 친구여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소문을 퍼뜨려봤지만 잘 통하지 않는 것 같고요.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네. 또 걸렸다. 여기는 걸리는 속도가 되게 빨라. 그리고 애들이 덤벼드는 속도도 빠르지. 그만 오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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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 하나 정도 내가 제발 전투 풀려야 돼. 풀렸다. 도망쳐. 됐어. 퀘스트가 어디죠? 아, 제가 볼 땐 2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와서 계단을 이상하군. 잘 숨었죠? 거긴 누구냐?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어허? 잘 모르겠다. 여기서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아, 환영이군. 아, 말이 안 나오네. 이놈의 환영이군 때문에 뭔가 이상하군. 자, 이게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한 저희 지금 포도원 근처인가? 뭔가 이상해.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누구냐? 뭔가 이상하군. 아니, 나갈 수가 없어요. 환영이군. 이상하군. 뭘 숨기고 있느냐?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와 진짜. 환영이군. 이상하군. 뭘 야. 숨기고 있느냐? 뭔가. 메탈 기어 솔리드도 이 정도 아니겠다. 뭔가 이상해. 메탈 기어 솔리드도 이렇게 CCTV가 많지 않다. 철도레의 시대가 왔노라. 자 일단 왔어. 그래 한 두어 마리 내가 상대해 줄게. 잡았네요 다. 자 이제 그래서 오로레에게 말을 겁니다. 밤샘이 우리를 풍요롭게 전 루나스트라 양은 친누이처럼 사랑하지만 이번 일은 아쉽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드리움 위협.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제 코린 스텔레리스가 제게 스텔레리스 또 나오는군요. 저 혼자 인명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접근하더군요. 그는 제게 지지해달라고 했지만 저 응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자기에게 표를 던져야만 제 아들이 무사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 애가 무슨 짓을 당하고 있을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제 지지를 받고 싶다고 하셨지만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요. 제발 아들을 구해주세요. 자, 아일렌 아스트라바를 구출하면 됩니다. 서둘러 돌아가세요. 자, 아일렌을 구출해야 되는데. 자, 일단 라일레스에게 먼저 간 다음에 아일렌을 구출할지, 아일렌을 구출한 다음에 라일레스에게 갈지인데, 일단 아일렌을 구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렵지 않아. 환영이군. 두려워. 뭘 두려워. 숨기고 있느냐? 왜 벽에 걸렸지? 환영이군.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말도 안 돼. 난 통과를 했다고. 친구 뭐죠? 가자. 환영이군. 이상하고. 뭘 숨기고 있느냐? 여기서 이쪽으로? 아니 이 집은 아니야. 뭔가 이상하군. 자, 어떻게든 길을 찾아갈 겁니다. 거긴 누구냐? 뭔가 이상하군. 아, 잘 피했는데. 잘 왔는데. 어? 네 죽음은 결정되었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 다 정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지배자다. 차라리 죽자. 차라리 죽을 건데. 목표물 근처에서 죽죠.
그래 여기로군. 죽더라도 난 여기서 죽겠다. 그래 죽여. 스텔레리스는 폭력배를 사용하군요. 역시 이쪽 가문 애들이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석 사용. 역시 안전하죠. 게임은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일렌을 구출합니다. 아일렌이군요. 놈들에게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배를 벗어나겠어요. 당장 어머니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상한... 돌아갈 수 있어? 혼자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아 은신에서 도망가는구나. 자 퀘스트 완료받으러 가는 게 또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거긴 누구냐? 거긴 누구냐? 목숨 걸고 죽어 이방인. 죽을 것 같아. 물로 도망쳐. 여기는 안 올 거야. 오네요. 잘 온대. 잘 오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찾아오는군요. 네 너무 잘 찾아왔고요. 자 일단 이곳은 안전합니다. 자 일단 갑시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단지 퀘스트를 완료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전에 와우하던 오리지널 때 와우하던 맛이 좀 나네요. 오리지널 때도 에드나만 죽었었죠. 그 맛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고맙네요. 최근엔 너무 와우가 쉬워져서 싫었는데. 거기 누구냐? 그때는 진짜 3링크 모백에만 걸려도 바로 죽음을 각오해야 했죠. 문제는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없네. 그게 좀 아쉽다. 길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누구냐?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나? 뭔가 이상해.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좋아 좋아. 그리고 여기 몹들은 좀 약해. 그죠? 이 녀석만 좀 센데 한 마리 정도는 뭐. 그죠? 갑시다. 자 여기까지 괜찮은데 또 여기서 환영이군. 완료받으러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요. 거긴 누구냐? 거긴 누구냐?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여기는 뭐다? 어떻게 가더라? 아까 내가 어떻게 갔는데? 뭔가 이상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거기 누구냐? 와우. 거기 누구냐?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뭘 숨기고 있느냐? 됐다. 환영이군. 안 돼. 뭘 숨기고 있느냐? 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거기 누구냐? 거긴 누구냐? 걸렸어. 이방인에게 자비는 네 별이 희미해진다. 자, 죽더라도 시체 끌게 하는 거야. 목표까지 간 다음에 죽자. 근데 목표까지 가는 길이, 나 항상 거기로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아까 갔었는데, 퀘스트 받으러 갔었는데 그 길을 자꾸 까먹어. 어디일까? 저 위로 가는 건가? 죽어! 이방인! 아나사샬! 아니야, 나 여기 괜히 왔어. 아, 뭐야! 아, 멍해짐이라니! 아, 통 안에 멍해짐! 자라라라. 자, 이게 그거예요. 그 뭐지? 스킵입니다. 근데 원래 퀘스트 완료를 받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건데? 적도 아니고. 거긴 누구냐?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위로 올라갔었는데 어디로 갔었지? 뭔가 아나사샤르 또 죽었네. 아,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고개를 숙여라. 아, 여기를 통과했었지. 맞아, 여기를 통과했었어. 희미해진다. 아, 맞아, 여길 통과해서 저 안으로 갔었지. 네 별이 희미해진다. 어디였더라? 네, 드디어 길을 좀 찾은 것 같네요. 주변에 다행스럽게 몹은 없기 때문에. 오.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여기 맞는 것 같은데.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거기 누구냐? 환영이군. 이상하군. 거기 누구냐? 있는 아, 저기구나. 맞아, 맞아. 여기 확실하다. 저기다! 찾았다! 자, 결전을 준비합시다. 아, 너무 센가요? 아, 3초만 버텼으면 영석이 생겼을 텐데.
아까웠네요. 아 이런 날타를 안 주네요 여기서는. 아 네. 자 여기서 부활하고요. 여기로 와서 안녕하세요. 완료를 받으면 자 확신에 찬 한 표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라일레스에게 가면 됩니다. 자 이제 퀘스트 다 끝냈고 라일레스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살아서 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자, 빠르게 여기를 빠져나가는 게 거기 누구냐. 아 걸렸다. 오 빠져나왔다. 네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자 이제 라일레스에게 가면 됩니다. 확신에 찬 한 표를 얻었습니다. 뭐 납치된 아들을 구해줬으니 한 표 보답하는 것도 인지상정이죠. 뭔가 이상해. 그렇습니다. 멍해증 걸렸을 때가 아무래도 제일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뭔가 이상해. 내가 왜 여기로 왔지? 아라스 팔라스. 자, 다 왔죠. 드디어 기우는 초승달. 와, 루나스트르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확신에 찬 한 표. 오로레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한 친구거든요. 자, 소문은 꼬리를 물고. 자, 네, 당선 확실입니다. 네. 조언자가 되는 걸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